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프린스턴 신학대학 원회의 철학 교수님으로 계신 에밀 카이에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청년의 때에 프랑스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신학대학을 다니면서도 그는 불가지론자였습니다. 불가지론자라는 게 신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른다 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신학대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한번 펼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읽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참혹함을 겪습니다. 전쟁의 비참함을 겪어요. 그가 나중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내가 인간의 상황을 얼마나 잘못 이해했는지 어처구니가 없었다. 친구가 가슴에 총알을 맞은 채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눈앞에서 죽어가는 마당에 신학교에서 했던 인간에 대한 철학적 논쟁이 다 무슨 소용이었단 말인가. 큰 경험을 한 거죠. 그도 총알을 맞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면서 닥치는 대로 책을 읽어요. 철학책과 문학책을. 그런데 그의 마음에 이상한 갈망이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갈망이냐면 도대체 나는 누구지? 도대체 나는 누구지? 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배우고 교육을 받았음에도 어쩜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세상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책이 있다면 그거 꼭 한번 읽어보고 싶다. 나를 이해하는 책을 내가 읽어보고 싶다. 이런 갈망이 생겨요. 여러분 말이 좀 이상하지요. 나를 이해하는 책. 그런데 우리도 어렴풋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나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누가 나 좀 알려줘.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왜 내가 이 마음을 품는지 누가 나 좀 알려줘. 카이에가 그런 갈망은 일어났는데 문제가 어디에서도 그런 책은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가 직접 쓰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써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닥치는 대로 책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자신의 상황과 일치하는 구절을 찾으면 작은 가죽 노트를 만들어 거기에 빼곡히 적어 내려갑니다. 시간이 꽤 지나고 그리고 인용문이 많이 쌓였을 때 카이에가 한날 자기 집에 있는 정원에 있는 그 나무 그늘에 앉아서 그 가죽 노트를 펼쳐봅니다. 그리고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마음의 답답함을 풀 수 있겠지. 그리고 읽어 내려가는데 읽을수록 실망감이 점점 커져요. 분명히 예전에 찾아 읽을 때에는 글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게 감동적이었는데 다시 보니까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노트를 집어 던지면서 얘기합니다. 다 허사였구나. 여러분 진짜 그렇죠? 나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런 내가 만든 책이 어떻게 나를 알려줄 수 있겠어요? 근데 마침 그때 산책을 나갔다가 자기의 아내가 돌아오는데 손에 한 책을 들고 있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길 산책 나갔다가 만난 어느 한 목사님이
전해준 프랑스어 성경을 아내가 갖고 온 겁니다. 다이애가 여보 그 책 좀 잠깐만 줘봐요. 그리고 받아다가 그리고 펼쳤어요. 근데 그 펼쳐있는 그 내용 분량이 복음서였습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담겨있는 복음서. 처음에는 한두 장 읽다가 이제 그냥 덮어버리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놓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읽게 돼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그 앉은 자리에서 복음서 한 권을 다 읽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가 회심했어요. 나중에 그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의 복음서를 읽는데 그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내 앞에서 살아나셨다. 나는 알았다. 이것은 나를 이해하는 책이다. 이것은 나를 이해하는 책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말씀을 펼친 건 나고 읽는 건 난데 어느 순간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는 있는데 어느새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얼마 전에 한 형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이라도 좋으니까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찾아갈게요. 당장이라도 가고 싶어요. 평일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연락이 오니까요. 저는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아유 그래요 오늘 몇 시에 만나요 이렇게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형제가 시간에 맞춰서 왔습니다. 그리고는 앉자마자 하는 말이 목사님 요즘 신명기 함께 읽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4월에 우리가 신명기 함께 읽기를 같이 했었죠? 그런데 아침마다 보내시는 설명글이 저 읽으라고 보내시는 거죠?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엔 당황했어요. 당연하죠. 읽으라고 보내는 거죠. 뭐 부모님께 허락 맡으라고 보냈겠어요? 네, 이건 애드립이에요. 네. 많이 웃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형제가 진지하게 그 다음 하는 얘기가요. 자신이 설명글과 함께 신명기 말씀을 매일 읽어내려가는데 어느 날부터는 말씀이 내 사정을 다 알고 있는 느낌이 들더래요. 아니, 목사님이 분명 이거 내 이야기인데 어떻게 아셨지? 어떻게 이렇게 내 이야기를 쓰셨지? 그리고 어떻게 신명기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이 한 번, 두 번 계속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확신이 들었어요. 맞네. 이거 내 이야기를 보내신 거네. 목사님이 어떻게 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내 사정을 알고 계신 거구나. 그래서 그날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물어보려고. 여러분 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누구 들으라고 말씀 준비하거나 전하는 것 없어요. 그 형제가 가고 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읽는 것은 우리인데 결국에는 말씀이 우리의 상황과 사정을요 다 아세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읽어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바로잡아가요. 우리 누구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변화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나를 빛 가운데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 가운데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지 내가 지금 요즘에 뭐에 빠져 살고 있는지 나도 나를 잘 모르는 그때에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밝게 드러나요. 마치 어두운 방에 빛 한 줄기 비치우면 아 여기에 뭐가 있었구나 여기에 이게 있었구나 이렇게 다 드러나는 것처럼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요 아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구나. 나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비추어주면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구나. 그리고 이게 되게 허황된 생각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는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말씀이 우리 삶에 와서 부딪히게 되면 벌고 벗은 것 같아요. 이전에는 뭐 도무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런지. 이전에는 도대체 나도 날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이 비추면 벌고 벗은 것 같이 드러나요. 그 근원이 뭔지. 저는 이번 주에도 이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어느 한 날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에 꽁하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말씀 앞에서 내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말씀을 읽다가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는 일이 이번 주에 있었어요. 또 어느 날은 또 정반대의 경험을 해요. 낙심하고 지쳐있을 때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로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면서 아침에 혼자 말씀 묵상하다가 그날이 완전 또 달라지는 날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제 삶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잡혀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막연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막연한 분 아니에요. 보이지 않으시지만 또 내 육성으로 귀에 들리시는 음성은 우리에게 들리는 건 아니어도 그렇다고 막연한 분 아니에요. 마치 바람이 보이지도 않고 냄새가 나지도 않아요. 그래도요 바람은요 우리가 길을 걷다가 볼 수 있어요. 나뭇잎이 흔들리잖아요. 막연한 거 아니에요. 바람이 있는 거 우리가 늘 경험하고 살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막연한 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막연한 분이 아닐까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주시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한 영화를 봤어요. 갈 때는 마음에 좀 답답함도 있고 또 갈 때는 뭐 사는 재미도 요즘에 못 느끼다가 그런데 영화 한 편 보고 왔는데 막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재밌게 보고 왔어요. 그러면 영화 끝나고 나올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전혀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야, 이 영화 진짜 잘 만들었다. 좋은 영화야. 돈 많이 들었대.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닌 거예요. 이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내가 믿긴 믿는데 모르겠어. 내가 믿긴 믿는데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건지 모르겠어. 왜 그렇죠? 내 삶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말씀 때문에 가슴 치고 또 어떨 때에는 말씀 때문에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 경험을 하시다가 오셨죠? 그 경험을. 그래서 그것도 나눌 만한 그 간증이 여러분에게 다 있으시죠? 지금 제가 시간을 들여서 둘씩 짝을 지어서 자 이제 간증해 보세요 하면 당연히 간증하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정상이라고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목사님. 저는 이 친구한테도 간증할 수 있고요. 이 친구한테도 간증할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로마서 요즘에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데 로마서 읽다가 이번 주에 제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를 다루어 주셨어요. 옆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고 뒷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고 그게 야 어떻게 저 친구는 저런 간증을 하지? 놀랍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누구라도 주시는 은혜예요. 아 목사님 저는 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말씀 도무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모든 이에게는 말씀은 살아있게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6월 달에 3주간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서운 책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요한계시록 읽으면 엄청 긴장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뭐 용 나오죠. 아, 용이 나오죠. 그리고 무서운 짐승들 나오고 적그리스도 나오고 뭐 666표 받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이게 성경을 읽는 건지 또 무서운 판타지 소설을 읽는 건지 모르는 쪽이 많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성경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요한계시록이 그 다음부터는 전혀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거야, 또 666표를 받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미래에 일어날 무서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말씀으로 성도와 교회를 위로하시고 바로잡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응원이 담겨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지게 된 1차 대상자들이 나와요. 그게 4절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여기 아시아가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그 터키 지역에 위치한 일곱 교회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2장, 3장에 가보면 그 일곱 교회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그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신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편지는요, 발신자가 있고 그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이 수신자가 누구인지 또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편지의 내용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편지를 쓰는데 내 친구가 생일을 맞은 그 친구에게 편지를 쓴다. 그러면 뭐 편지의 내용을 뭐 봐도 안 봐도 알잖아요. 생일 축하해, 또 그동안 고마웠어, 금년 한 해 행복해. 이게 편지의 내용인 거잖아요. 왜? 그 받는 사람의 상황과 이 상태가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을 향하여 쓴 편지다, 이 말은요, 그 교회들의 상황이 어떠한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에 편지의 내용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일곱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상황은요,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안이었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네로 황제 이후에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황제였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잡히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로마에도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로 내려가게 됩니다. 경제활동 못해요. 내가 누구하고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잡히면 죽지요. 경제적으로도 가장 가난하지요. 얼마나 성도들의 상황이 어려웠겠어요. 거기에서 무려 100년이 넘게 지하 카타콤에서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상황이 어려웠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을 세우십니다. 그들을 다시 살려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살려주시냐? 그들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을 풀어주신 거 아니에요. 로마의 임금이 바뀌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어떤 경제적으로 물질의 풍요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처방전은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너희가 세상에서 지금 환난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난해요. 그리고 사방이 지금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가장 비천하고 불행한 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는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존귀한 나의 신부인지를 아느냐? 이게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모든 교회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뭐 열두 사도들, 그리고 뭐 새 예루살렘, 다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데 너희들은 비천한 자 아니야. 너희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내 신분 줄 아느냐? 이게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한 흐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저 무서운 세상 권세,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한순간에 사라질 거야.
한순간에 멸망할 거야. 끝이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흐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그리고 억압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처방전은 말씀이에요. 왜? 말씀이 들어가고 붙잡아지면요, 그러면 성도와 교회는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성도들이 자기들이 보기에는요, 스스로 세상의 찌꺼기 같아요. 나는 이 세상에서 진짜 끝났어. 나는 세상의 찌꺼기 같아. 바울이 고백했듯이.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눈이 열리는 거예요. 고난과 비극이 내 삶의 결론이 아니구나. 내 안에 풍요로우신 예수님이 와 계시구나. 오늘도 나를 격려하시고 또 어떨 때는 무섭게 책망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책망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책망도 나와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신다는 증거겠어요. 포기하시면 책망을 왜 하십니까? 나를 책망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로마의 황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시다. 이 눈이 열리니까요, 성도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워하던 세상, 사실 아무것도 아닌 허영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눈을 열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빛 가운데 들추어내요. 너는 진짜 누구냐? 네가 무서워하는 그 사람, 네가 무서워하는 그 세상, 그 사람과 세상은 진짜 어떤 존재냐? 우리가 보기에는요, 되게 무서워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요, 너는 진짜 존귀한 자야. 그리고 무서워할 게 아니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바꿔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이 내려요. 첫 번째가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고,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근데 이 열 가지 재앙이요, 우리가 살펴보면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는 거예요. 물이 피로 변했다가 나중에는 더 높은 재앙의 강도가 불이 섞인 우박이 내리고, 무서운 재앙이죠. 또 나중에는 모든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다 갉아먹어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러면서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는데, 참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홉 번째 재앙에 가면 어떤 재앙이 나오냐면 흑암이 임하는 거예요.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임해요. 출애굽기 10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러니까 재앙이 점점 더 강도가 세지다가 마지막쯤에 이르러서 아홉 번째 재앙이 뭐냐면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3일 동안 더듬더듬 거리면서 살았다. 이게 무서운 재앙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죠? 어떻게 보면 뭐 잠깐 안 보이는 게 무슨 재앙일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재앙 가운데 진짜 무서운 재앙이 있다면 내 마음과 생각이 흑암에 덮여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오늘도 내가 갈 길이 안 보여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건강해요. 높은 지위에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의미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게 흑암이 덮여 있는 재앙이에요. 흑암이 덮여 있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흑암을 거두어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 삶에 의미 있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내가 지금 비록 돈은 없지만 건강은 좋지 않지만 내 삶에 귀한 게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이것은 말씀의 역사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참 특별한 만남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한 평신도 선교사님이 우연히 저하고 만나서 그분이 저에게 간증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요, 간증을 해 주셨어요. 직장을 은퇴하고 그분이 집사님이실 때
이분이 평신도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에 대하여 자기가 순종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에 은퇴한 이후에 이제 제가 선교사로 헌신할게요. 그리고 몽골로 사역지를 정하고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어느 한 날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마음을 주시기를 우루과이로 가라. 우루과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고 어디부터 있는 땅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웬 뜬금없이 우루과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시나. 그래서 아니겠지. 그런데 기도 중에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루과이로 가라.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그러면 제게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당시에 몽골에 계신 선교사님과 연락하기 위해서 깔아놓은 이 국제전화 어플, 스카이프라고 하는 어플이 있는데 그 깔아놓은 스카이프로 모르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먼저 누구세요? 아니 전화를 했으면 누구세요가 뭐예요?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저 여기 누구시라니요? 저 여기 한국인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우루과이에 있는데요. 제 스카이프에 제 아내와 이름이 같은 사람이 뜨길래 전화해봤어요. 이러시더래요. 그리고 끊었어요. 네, 그리고 끊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온 겁니다. 또 전화가. 우루과이에서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도 이 집사님도 약간은 짜증이 났어요. 아니, 어저께 확인했는데 오늘 또 전화하는 이런 분이 다 있나? 그런데 문득 그때 하나님 저에게 사인을 주세요. 어떤 사인? 우루과이 사인을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우루과이로부터 전화가 왔죠?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또 전화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저 선교사입니다. 그러시더래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다 했대요. 제가 은퇴하고 그러지 않아도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사인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아유 집사님 빨리 오세요. 여기 누구라도 도울 손길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루과이로 가셨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런데 막상 선교지에 가보니까 너무 상황이 어려웠어요. 평신도 선교사로 자기가 모아둔 은퇴비를 가지고 간 거니까 한국에서도 뭐 지원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가서 선교사님들 이렇게 맛있는 거라도 대접해 드릴 재정적인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루과이는 뭐 평생 가보지도 않았던 곳이니 말이 하나도 안 통하고 그제서야 언어 배우려고 하니까 뭐 하나 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 가려고 해도 선교사님 저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러니까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그리고 어느 한 날은 아예 대놓고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무시를 당한 겁니다.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집사님이 너무 속상해서 하루는 아침에 큐티 시간에 말씀을 읽는데 본문이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노릇으로 있다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보디발의 장군 집에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러면 이게 은혜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 짜증이 나더래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루과이까지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 형통하게 인도해 주셔야죠. 저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진짜 뭐예요? 하면서 막 불평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 형통은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야. 그게 형통이란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다시 읽혀지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여전히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종이에요. 노예예요. 그런데 요셉을 형통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형통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요셉이 있으니까 그게 형통이라고 말씀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에게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장면이 떠오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아들 예수가 내가 원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는 저 모습이 형통해란다. 완전히 뒤집어졌어. 그리고 이 집사님이 5년 동안 거기에서 사역 감당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돌아오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진짜 말씀은 우리를 살려내는구나.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러면 보는 눈이 바뀌어요. 말씀이 들어오면요,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그러면요, 고난과 고통도 감사가 된다니까요.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어려우셨나요? 너무 불평과 불만이 많나요?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나요? 그런데 그때 진짜 알아야 돼요. 나에게 진짜 어려움은요, 상황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나에게 진짜 어려움은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내가 요즘에 그렇게 많이 흔들리고, 내가 요즘에 왜 이렇게 많이 어렵죠? 상황 아니에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도 오라 하시고 내일도 오라 하시고 하는데 나는 말씀으로 다가가지를 않네요. 이게 진짜 고통이고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 종이 위에 잉크 아닙니까? 성경은 뭐 다른 책이랑 뭐가 다를 바가 있나요? 종이 위에 잉크 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성경에 담긴 글은요, 참 놀라워요. 우리를 바꿔요. 우리를 다 뒤집어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는요, 이거 믿어요. 전 믿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어렸을 때부터 목회를 시작했어요. 20살 때부터 신학교 가자마자 저희 교회에서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첫날 가자마자 그 전주에는 뭐 목사님도 왕나가, 장로님들도 만나면 왕나가, 그리고 저희 부서의 교사 선생님들이 있으시잖아요. 왕나가 이렇게 불렀는데요. 참 그 교회도 되게 특별한 교회예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는 한 번도 왕락이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부르시냐면 최전도사님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한 부서를 맡겨주셨어요. 유년부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돌아보면요, 깜깜해요. 내가 그때 뭘 알았다고? 교회에서 날 뭘 믿고 그걸 맡겨주셨지 싶어요. 그래서 그때에는요, 적지 않은 아이들이 출석하는 부서였어요. 한 60명, 70명. 이게 엄청 많은 아이들이 출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마음에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교회에서 나를 신뢰해 주셨어. 나를 믿어 주셨어. 그래서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유년부 아이들을 섬기는데 뭐 찾아오라고도 안 했는데 주중에 신방 가는 거예요. 어머니, 아이 잘 지내나요? 그러면 신방 가면 그 앞에서 잠깐이라도 아이스크림 사주고 돌아오고. 그리고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준비했는지 몰라요. 저 스스로 요나를 가르친다 그러면 제가 최요나가 되었어요. 최요나. 그래서 막 이 뭐 저 물고기 만들고 스티로폼으로, 그리고 이렇게 얼굴에다가 요나처럼 이렇게 수염도 하나 그리고 최요나, 삭개오 하면 채삭개오가 돼서 뽕나무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선생님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부서가 이렇게 자리가 잡히고 부흥해요. 제가 야, 이렇게 열심히 하면 부흥하는구나,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교회에서 저에게 맡겨준 부서가요, 중등부였어요. 그런데요, 중등부는 달라요. 저는 지금도 중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요. 시체예요, 시체. 요나를 해도 웃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제가 뽕나무 올라가는 신용을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래서요, 별의별 시도 다 해봤어요. 댄스팀도 초청해보고요. 그리고 게임 대회도 열어봤어요. 교회에서 화면 큰 거 열어놓고 그 축구 게임 대회도 열어보고, 고기도 많이 구워주고, 그리고 PC방에서 만남도 많이 가졌어요. 그래도 꿈쩍을 안 해요. 정말 꿈쩍을 안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좌절이라고 하는 걸 경험해봤어요. 안 되는구나 이거는. 그런데 그때 참 한참 그때가 한국의 큐티 운동이 소개될 때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청소년 큐티집이 나올 때예요.
그래서 그때 큐티 집을 사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본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 붙잡아 놓고 이거 하루 같이 읽자. 그리고 그거 옆에다가 쓰자.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자자.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게 아이들이 바뀌더라고요. 아이들이 바뀌어요. 제가 정말 예상치 못한 나눔을 중학교 1학년 남자 아이들이, 이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이 말씀을 읽고 그걸 나누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 7개 정도의 큐티 모임을 제가 하는 거예요. 왜? 이 미치겠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니까요, 정말 제 마음에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뭐 요일 상관없어요, 낮 상관없어요, 밤 상관없어요. 나중에는요, 그 당시에 그레이스라고 하는 봉고차가 있는데 그거는 되게 특징적인 게 다 이렇게 피면 침대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 그레이스 끌고 가고 아이들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나오는 아이들 이렇게 문 열어서 거기에 다 침대처럼 피고 거기에서 큐티 모임 하는 거예요. 겨울에.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사조직인 줄 알고 들여다보고 이런 정도까지. 제가 그때 알았어요. 두 가지를. 첫 번째는요, 말씀은 반드시 사람을 바꾼다. 말씀은 반드시 사람을 바꾼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나아가기까지가 어려운 거다. 저는 이 일에 대하여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 많아요. 제가 말씀을 봐도 도무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말씀까지 나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걸 포기 안 하고 말씀을 읽으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시간을 조정 안 하고 말씀을 읽기 어렵다고 말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데까지만 나아가서 말씀을 펼치면 말씀은 반드시 나를 살려주세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시잖아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저도 아니고 저도 그거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이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늘 동행한다,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거는요,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산다, 말씀으로 내가 예수님과 교제한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고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잘 하십니까?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말씀은 사자와 같습니다. 말씀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은 목회자들이 사자와 같은 말씀은 놔두고 그 말씀을 변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말씀을 풀어놓아 성도들이 읽게 하세요. 그러면 말씀은 말씀이 변호하고 말씀은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저는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해야 될 거 딱 하나예요. 우리 청년들이 말씀 읽게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와서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알아서 해요. 말씀은 사자니까 말씀이 알아서 승리해요. 여러분, 말씀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삶에 말씀이 있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3절에 오늘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진짜 주님 오실 때입니다. 우리 주님 진짜 우리 바로 앞에 와 계십니다. 근데 이때 우리 뭐 해야 되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예요.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까지 해서 세 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요 세 번에 걸쳐서 나눌 수 있는 말씀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냐면, 엄밀히 말하면 내일부터 읽는 요한계시록 함께 읽기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기 위하여 실은 저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3주간 동안 전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말씀은요,
아마 이번 주에 요한계시록 안 읽은 분들은 다음 주 말씀은 반드시 자게 될 거예요. 네. 무슨 얘기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번 한 주간 동안 함께 말씀을 읽는 분들은요, 다음 주 말씀에 눈이 열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 달 동안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저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저 설교 은혜 끼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제 기도 제목 딱 한 가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말씀의 맛을 보게 해주세요. 말씀의 맛.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선택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제일 어렵다고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깝구나, 요한계시록도 읽을 수 있는 성경이구나, 그러면 다른 성경은 왜 못 읽겠어요?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 맛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광고 하나 합니다. 오늘 끝나고 나가다가 이 요한계시록 세 번역 성경을 저희 교회가 특별 제작을 했어요. 얼마 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 하시면서, 그래서 지하 2층에서 여러분 이걸 사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돈이 없으신 분들은 이름만 적어서 내세요. 다음 주에 외상으로 내도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6월 한 달 동안 젊은이 교회 안에 말씀 들고 다니는 운동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내 포켓에 넣고 다녀도, 또 지하철에서 읽어도요, 눈치 하나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 말씀이 있는 것 같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맛보는 겁니다. 우리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다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제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말씀을 기다릴게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내 삶의 말씀의 역사를 어느새 잊어버리고 있는 분 계십니까? 주일날 와서 은혜는 받지만 내가 내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루심을 받아본 적이 언젠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제가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심을 받는 은혜가 6월 한 달에 매일 있게 해주세요. 매주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 다친 우리 마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을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오늘 두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없는 삶이 고통인 거예요. 내 삶에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 삶의 환경에 꼬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은 말씀이 없는 것이 고통인 것, 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담대하게 주님께 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이 있는 삶이 하나님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기까지가 어려운 것이지 말씀은 반드시 나를 다루시고 간섭하시고 나를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개인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른 어떤 것이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고통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인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자리를 잡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눈이 열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다시 다 보이고 전혀 달리 달라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주소서. 말씀의 역사를 주소서.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 두 번째로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혼자 할 일이 아니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갑시다. 서로를 끌어주고 당겨주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안에 세상적인 여러 가지 습관이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 거룩한 습관을 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서로를 축복합시다.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놓고 중보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서로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심령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습관이 들이지 않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아버지 너무나도 그 일에 낯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공동체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공동체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연합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합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젊은이 교회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가 일어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젊은이 교회 안에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가 일어난 역사 있게 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다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바로 앞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옴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주의 자녀로 우리가 나와 있지만 어느새 말씀의 역사가 내게 오랜 추억으로 남아있는 이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어렵다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이번 한 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혼자 은밀한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열리고
내 삶을 보는 눈이 다 달라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맛을 보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돕고 세워가며 그러한 공동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본체이신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가장 귀중한 예물을 올려드린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재물 그리고 그 마음을 드린 마음, 그 삶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놀랍게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릴 것이 없어 이 시간 하나님께 온 마음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린 이들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이 나라 민족이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화요일에 진행되어질 북미 정상회담 가운데 그 회의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대화가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선한 회의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 북한 땅에 살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6.13 지방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치하며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북한 땅에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을 풀어주시고 열방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도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주를 사랑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청년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